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입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엔 오전장에 강한 낙폭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올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르스 버틀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에르스 버틀즈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에는 최근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올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겠어요? 바로 에르스 버틀즈는 지금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서는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세를 말아올린다는 거예요. 보통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점 부근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까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눌리는 자리가 제한적이어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서 700% 이상의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완성되는데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에 지난 12월 20일부터 낙폭 흐름이 확대된 만큼 이번 저점 구간에서 시세를 지켜주는 지지 수급이 유입돼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낙폭 과대 위치에서 세력과 외인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이러한 흐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 최소 7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 추세의 초기 자리를 다시 한번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에르스 버틀즈 앞으로 5만원 이 라운드픽의 자리의 돌파 흐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5만원 부근의 라운드픽의 자리 호가창의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빠르게 뚫어줘야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까지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최근 IPO 됐던 종목들이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12일날 대략 2주 전에 신규 상장된 만큼 에르스 버틀즈와 비슷한 에코프로버티 그리고 최근 상장된 DS 단석의 경우에도 모두 IPO 섹터를 엮이면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 대장주가 갈리지 않았었는데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엔 오늘 바로 이 IPO 섹터에 대장주로 등극을 한 모습이에요. 에르스 버틀즈의 흐름 한번 보시면 장 막판 부근에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죠.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부근에 플러스 1%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IPO 섹터의 대장 종목으로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르스 버틀즈와 비슷한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 빠르게 살펴보시면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와 비슷하게 장 막판 부근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에르스 머티리얼즈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에요.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0%가량 빠지고 있었지만 양봉으로 마감하진 못했죠. 오늘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했고 DS 단석의 흐름을 살펴보셔도 오늘 장 막판 부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어도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5% 강한 하락 흐름이 나왔던 만큼 장 막판 부근에 올라왔어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엔 최근 IPO 섹터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으며 앞으로 IPO 섹터에 수급이 다시 유입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자리에서는 에르스 버틀즈가 상승 탄력이 가장 확대되며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섹터가 움직일 때는 1대장이 있고 2대장이 있는데 지금 에르스 버틀즈의 경우엔 IPO 섹터, 이 신규 상장 섹터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보다 수급이 강하게 붙을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에르스 버틀즈 앞으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잘 끝내두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이 상승 추세에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에르스 버틀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에르스 버틀즈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눌림목 위치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파동 이 4차 눌림목 자리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일 때 에르스 버틀즈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잡아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신 다음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 마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에르스 버틀즈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오픈해 드렸어요. 자, 이 방의 경우엔 에르스 버틀즈
마지막으로 매도 신호를 잡아들였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0일 날 최고가 찍던 날 신고가 51,500원 바로 아래 가격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들었어요. 이게 제가 LS 버티어즈의 마지막 멘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거였는데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텔레그램방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LS 버티어즈 보여줘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앞으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S 버티어즈의 매도가를 정할 땐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LS 버티어즈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언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앞으로 반등 흐름 나오면서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할 때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에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LS 버티어즈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LS 버티어즈의 현재 시가총액 3조 가량인데 이 시가총액만 유지해도 앞으로 코스피로 상장이 되고 코스피에 상장되는 즉시 코스피 200까지 노릴 수 있어요. 앞으로 LS 버티어즈가 코스피 200까지 편입되면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 기관과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의 자금 소진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바로 LS 버티어즈의 고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고가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서 LS 버티어즈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지금의 눌림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최근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 만큼 앞으로 LS 버티어즈의 흐름 실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위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6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LS 버티어즈의 매매 타점 실시간을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현 과대 낙폭 자리, 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LS 버티어즈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12월 20일 날 제 매도 신호, 이 매도 신호만 받았어도 어떻게 됐어요?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수익 확실히 챙기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선 LS 버티어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CCS, 모비스, 웰바이오텍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LS 버티어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단기 종목들의 수익과 함께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스,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수로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